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너무 많은 비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장병근 씨 부부의 희생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MBN의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데요.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어 부부가 실종된 상황입니다. 장병근 씨의 아내인 전명배 씨가 16일에 발견되었으며 장병근 씨 역시 18일에 발견되었습니다. 장 씨 부부는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자연인으로서 산을 선택해 건강하고 실용적인 삶을 추구하며 방송에 출연했던 존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가정에서는 아들이 가업을 이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컴퓨터 조립회사에 취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조립식 컴퓨터 사업에서 실패한 후 자동차 정비소에 취직하게 되었으나 건강이 저하되었습니다. 이후 산으로 떠나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삶을 선택했지만 그는 부모님이 기대한 삶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함께 있게 된 이유는 에마인 나와 같이 풀배가 먹이인 풀과 거름이 되는 배설물로 양질의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중의 높은 곳에 집을 짓기 위해 컨테이너를 옮겨와 사용하고 여름에 더운 것을 피하기 위해 담쟁이 넝쿨을 심기도 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실용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 청국장 와플을 주식으로 취급했으며 20년 전 산 생활을 시작한 후 지금의 생활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삶에서 지친 부부를 용기를 내어버리고 가족과 함께 지리산으로 갔으며 아이들은 대안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가 산으로 떠난 이유는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가졌고 도시의 문명에서 벗어나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이상과 현실은 달랐고 그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연에서의 삶은 1년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는 법이죠. 이대로 도시로 돌아갈 수 없어서 고향이던 현재의 산으로 다시 옮겨왔고 한복은 벗었습니다. 최소한의 돈을 만들 수 있는 작물도 키우기 시작했는데 점차 자연생활이 안정을 찾아갔고 이곳에서 가족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성인이 된 아들이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나 결국 그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참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딸 옆에 잠시 함께 하겠다는 아내를 도시로 보내주며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게 된다고 합니다. 도시의 삶이 괴로웠던 것도 지리산 생활이 불편했던 것도 가족이 떠날 때 느낀 깊은 상실감도 모든 것이 욕심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는 편안해졌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한 장병근 씨는 20여 년 동안 산중 생활을 했고 생전에 웃음이 넘치고 유쾌했죠. 장 씨는 산속에서 직접 와플을 구워 이승윤과 나눠 먹었습니다. 소스는 청국장이었는데 이승윤은 그 맛이 정말 한국적이라며 정말 새로운 맛이라고 신기해했습니다. 당시 장 씨는 산에서 말도 키웠는데 자신을 장돌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승윤을 아우님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형과 동생이 된 두 사람은 눈을 맞추며 함께 김치볶음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해발 800m 산속에 지어진 집마당에서 두 사람이 서로 온기를 나누며 자연 식사를 즐겼는데요. 도시에서 돌아온 그의 아내인 전명배 씨는 남편의 고향인 예천에 2019년 가을쯤 정착했습니다. 전 씨는 서울에서 장담극이와 집밥을 권장하는 집밥 활동가로 활동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전 씨는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아 마을 부녀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동네 일도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이 부부가 황망한 일을 당하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주민 박진엽 씨는 공부도 많이 하셨던 분이 자연에서 살려고 산으로 왔다가 사고를 당해 너무 불쌍하다며 무궁에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제는 편한 곳에서 잘 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와 장 씨 부부는 발인 후 아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던 제주도를 돌아 하늘길로 떠난다고 합니다. 이승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연인 출연자분이셨던 장병근님과 부인께서 폭우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윤은 따뜻하고 멋진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윤은 재난구호협회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윤은 2012년 8월 20일부터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여 농담과 진지한 면모를 병행하며 50에서 60대 고령 시청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인물로 자연인이라는 닉네임으로 유재석 이상의 인지도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MBN에서는 가장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이자 대한민국 아재들의 유일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나는 자연인이다는 저에게도 본방사수는 물론 재방송도 챙겨보는 고정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가장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족들의 생계를 평생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완벽하게 나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편하게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감 넘치는 우리 남편들은 꿈만 꾸게 되는데 이를 스스로 실천한 자연인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 섭외는 어떻게 할까요? 프로그램 막내 작가분은 하루 종일 항공 지도를 보는데 이들이 지도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산 위에 보이는 지붕이라고 합니다. 항공 지도를 통해 산 위에 홀로 있는 지붕을 목격하면 관할 지역에 문의한 후에 현장 답사를 가서 섭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로 항공 사진을 통해 산과 산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가 발견되어 어렵게 연락을 찾아가면 10명 중 9명은 거절당하는 게 다반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깊은 산골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은 정말 허탈하고 매우 힘겨운 일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말해집니다. 보통 섭외 성사율은 10에서 20% 정도로 10명 중 한두 분의 자연인 분들 외에는 대부분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섭외에 실패하면 하산하는 산길이 정말로 고난의 행군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몇 년 사이에는 하고 오갈 데 없는 개그맨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10년간 꾸준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난 것은 윤택, 이승윤 두 MC분들에게는 행운이라 여겨집니다. 김병만 같은 개그맨은 정말 아주 잘된 경우이죠. 남다른 노력과 타고난 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윤택 씨나 이승윤 씨도 김병만 못지않은 나름의 노력과 시간을 버틴 결과로 지금까지 방송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극한 직업 중 한 가지라고 생각되네요.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은 덤이며 나쁘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짜 산을 좋아하지 않거나 덩치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극한 직업일 테지만요. 이승윤은 나는 자연인이다 잼씨에 대해 일단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고 탈이 나면 안 된다는 것, 탈이 나면 바로 탈락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폭우로 인한 사태가 선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장마 시즌이 찾아오면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폭우로 인한 침수 사태로 희생되었고 올해에도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폭우로 인한 재해 사고는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자연재해는 원인이 다양하여 정부와 지자체로서도 완벽한 예측과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인명사고는 사실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던 사고인 만큼 정부와 주요 기관들의 안일한 사고 방식에 대해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병근 씨는 칠순의 나이에서야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자연으로 들어가 살기로 결정한 의지는 그만큼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이 자연의 무서운 재앙의 희생자로 이끌렸으며 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장병근 씨와 그의 아내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며 그의 자녀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